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야이샤입니다. 제가 캠을 하나 구매를 했습니다. 캠을 하나 구매를 해서 이제는 집에서 이렇게 촬영을 할 때도 조금 더 좋은 화질로 인사를 드릴 수가 있게 됐습니다. 제가 요 며칠 동안 영상 업로드를 제대로 못했는데 기다리신 분들이 계시다면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는 장비가 어느 정도 준비가 됐으니까 하루에 하나씩은 영상을 꼬박꼬박 올릴 수 있도록 준비해 보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선 6월 업데이트에 새롭게 추가된 블랙가드 기지 빌더를 한번 플레이해 볼 생각입니다. 일단 블랙가드 기지 빌더로 들어가려면 분박스 창을 누르시면 됩니다. 분박스 창에서 여기 블랙가드 기지 빌더라고 있죠? 여기로 들어가면 설명이 조금 나오고요. 아래쪽으로 내려보면 빌더 체험이라고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 기지 빌더를 할 수가 있거든요. 여기 누르면 인터넷 사이트, 웹사이트로 연결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기지 빌더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기 3개, 줄 3개 있는 걸 누르면 이렇게 나오는데 저는 지금 가입이 된 상태라서 이렇게 아이디가 표시되는데 회원 가입은 이메일만 있으면 누구나 하실 수 있거든요. 크게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되고요. 이렇게 만들었으면 한번 기지를 만들어 봐야겠죠? 여기서 건설을 누릅니다. 건설을 누르면 자 이렇게 해머맨이 나와서 설명을 하죠. 사운드는 좀 끌게요. 자 보시면은 맵이 있는데 이게 섬이 있는데 섬이 다 NPC 기지에 나오는 그런 섬 형태죠. 자원기지나 NPC에 나오는 형태인데 여기서 하나를 누르고 건설 시작 하면은 이렇게 이제 방어타워를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네, 이렇게 움직여 가지고 레벨도 올릴 수가 있고요. 건물도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방어시설, 지원시설, 그리고 장식품 뭐 이런 것들 다양하게 만들 수가 있거든요. 해머맨의 조각상 이런 것도 만들 수가 있네요. 제가 지금 근데 핸드폰이 조금 사양이 제가 이걸 한 2년 정도 썼거든요. 아이폰 6 플러스를 쓰고 있는데 핸드폰이 조금 사양이 이제는 연식이 되다 보니까 조금 느린 게 있어가지고 이거는 그냥 컴퓨터로 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PC로 하시면은 훨씬 더 좀 더 편하게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핸드폰으로 하시는 것보단 PC로 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선 제가 기지를 만들고 이렇게 하면은 좀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제가 만들어 놓은 게 조금 있거든요. 오늘은 방어타워를 배치해서 이걸 공략하는 그런 걸 할 게 아닙니다. 방어타워를 공략할 게 아니라 아래로 내려보면은 자 보시면은 각 섬에다가 제가 보급창을 다 깔아놨습니다. 보급창을 엄청 깔아놨죠. 그래서 오늘은 이 보급창을 부수면서 각 섬에서 전투적 에너지가 얼마까지 늘어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딱 순서가 약간 맵 넓은 순서대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기보단 여기가 좀 더 넓은 것 같고 조금씩 여기가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인 것 같은데 순서를 이렇게 할게요.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해서 한번 플레이를 해보겠습니다. 자, 1번부터 가볼게요. 1번에서는 과연 전투장 에너지가 얼만큼 늘어날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기지 편집을 들어가서 자 이렇게 제가 만들어 놓은 기지로 들어왔는데 여기서 테스트를 하겠습니다. 테스트만 딱 누르면은 여기서 테스트 버튼 있죠? 자 이걸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테스트를 누르면 게임으로 이제 연결이 되거든요. 자 여기 게임이 실행이 되면서 이제 빌더 테스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바로 들어갔죠? 자 여기서 과연 전투적 에너지가 얼마까지 늘어날지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카로 갈게요. 주카를 세 부대 그냥 다 내려서 좀 빠르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주카로 한번 에너지를 많이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본 에너지가 118이거든요. 118이니까 이 점을 좀 참고해주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자 에너지가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딱 봤을 때 이거는 한 500 정도는 무난하게 가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제가 메가크랩 할 때, 메가크랩 이벤트 할 때 화탱으로 방어타워가 낮은 스테이지는 그냥 쫙 밀면서 이렇게 플레이했을 때
전투제 에너지 한 4,500 정도는 본 것 같거든요. 근데 오늘 과연 그 이상을 볼 수 있을 것인지 이 부분이 좀 궁금하긴 합니다. 과연 어디까지 전투제 에너지가 늘어날까요? 이거 500이 아니라 한 600은 가겠는데요? 지금 앞쪽에 조금 부셨는데 에너지 300 넘었어요. 와, 이거 에너지 엄청나게 늘어나는데요? 이게 주카를 조금 컨트롤을 해줘야 돼요. 주카가 본부 부셔버리면은 정확하게 확인을 못할 수 있으니까 성광탄은 몇 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광탄만 몇 개 사용해서 네, 성광탄 얼만큼 사용했는지를 계산하면은 에너지가 얼만큼 늘어났는지 그것도 계산이 되겠죠? 오, 472, 500 거의 다 됐죠? 확실히 주카가 한 방에 하나씩 터트리다 보니까 굉장히 빠르게 부수고 있습니다. 점점 본부랑 가까워지니까 이걸 잘 봐야 돼요. 본부 부셔버리면 안 되거든요. 근데 본부 HP가 지금 반 정도 줄었어요. 이게 건물이 터지면서 본부에도 약간 데미지가 들어가다 보니까 본부 HP가 지금 반 정도 줄었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 더 부수면 본부 때리면 안 돼. 큰일 날 뻔했습니다. 성광탄 하나 썼죠. 에너지 600 넘었네요. 그 사이에 거의 한 700 가겠는데요. 성광탄 두 개면은 이제 하나 더 쓸 거라서 성광탄 두 개면 전투제 에너지 5거든요. 자, 5니까 자, 여기서 성광탄을 하나만 더 쓸게요. 자, 이렇게 가면은 이제 건물들 다 부수고 끝나고 700 넘었네요. 근데 와, 전투제 에너지 700 대박입니다. 와, 700 전투제 에너지면 석상이 몇 개 있어야 되는 거죠? 자, 19, 22, 25, 28, 728. 728에 제가 기본 에너지가 118이니까 그러면 610. 610인데 제가 5 썼잖아요. 성광탄 두 개 썼으니까 5를 더하면은 615. 615. 좀 계산이 이상한데요? 건물 하나가 3인데 왜 615가 나오지? 계산이 좀 이상한데요? 자, 이건 제가 편집을 하면서 제대로 계산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2배치입니다. 2배치인데 지금 보시면 약간 공간이 있긴 하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하나가 더 안 들어가요. 이게 좀 배치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자, 일단 저는 요만큼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 많은 보급창을 이렇게 배치를 해놨거든요. 자, 이것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에너지가 늘어날 것 같긴 하거든요. 자, 과연 여기서는 전투자 에너지가 얼만큼 늘어날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이쪽에 일단 내려서 좀 먹은 다음에 좌측으로 이동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부수기 시작했죠. 자, 굉장히 빠르게 부수고 있는데 컨트롤을 조금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거 본부 위치를 어디에 놓느냐에 따라서 보급창을 하나 더 놓을 수 있고 하나 더 못 놓고 이런 게 좀 결정이 되는데, 여기 놨을 때 그나마 조금 그래도 많이 배치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본부를 이렇게 배치해놨는데, 지금 그래서 주카가 혹시라도 보급창 부수고 올라가서 본부 부셔버리면 정확하게 확인하기 어려우니까 이 부분을 조금 신경 써서 플레이를 해보겠습니다. 아, 지금도 전투자 에너지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순식간에 300 돌파. 와, 이거는 더 나오겠는데, 이거 한 800 나오겠는데요. 자, 800을 과연 넘을 수 있을지. 현재까지 아까 700 넘은 게 제가 지금까지 모든 플레이를 통틀어서 뭐 메가크랩이나 이런 걸 통틀어서 가장 많은 전투자 에너지를 본 거예요. 700이 넘어가는 전투자 에너지를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아까 봤죠? 700이 넘어갔는데 과연 여기서는 그 이상이 나올지. 자, 이번에도 성광탄 한 3개 정도는 사용해야 될 것 같거든요. 아, 3개가 아니라 2개. 이번에도 한 두 개 정도는 사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죠, 본부까지. 자, 여기서 하나 더 부수면, 자, 이제 성광탄 찍어서 본부 공격하기 전에 움직여줘야죠. 시간이 없어서 다 못 부수는 그런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주카가 워낙 공격력이 강하기 때문에. 와, 근데 지금 딱 어림잡아 봐도 이게 한 50개 이상 돼 보이거든요? 와, 이러면 800 넘겠는데요, 이번에? 제가 이거 만들 때 진짜 너무 다다다닥 만들어가지고 몇 개가 배치됐는지 정확히 모르거든요. 와, 이거 800 넘을 것 같아요, 이거. 대박. 700 넘었어요. 700 돌파. 와, 이거 30개 넘어 보이죠? 800 넘겠는데요. 이게 하나당 전투자 에너지가 3이기 때문에 이게 30개 넘어가면은
오, 이거 800 넘겼는데요, 800? 오, 761. 오, 791. 와, 이거 800 넘었어요. 와, 대박. 800이 넘다니. 정투저 에너지 827. 아직도 남았어요, 근데. 842. 와, 이번에는 성광탄 하나 썼는데 851 남았습니다. 와, 엄청나게 늘어났는데요. 방금 전의 맵보다는 여기에 건물이 조금 더 들어가네요. 이 맵이 조금 더 넓은 맵인 건 확인이 됐습니다. 자, 세 번째로 2배치 한번 가볼게요. 근데 2배치가 생각보다 부실한 것 같아가지고 좀 많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 오히려 좀 적게 나올 것 같긴 하거든요. 자, 이것도 한번 가볼게요. 자, 이번에도 주카만 갈게요. 이번에도 주카만 세부대에 딱 내려서 가면 괜찮을 것 같거든요. 이번에는 이쪽에 이렇게 내릴까요? 자, 과연 에너지가 얼만큼 늘어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번에는 생각보다 많아요. 생각보다 뭐 저는 한 600, 700 정도 나면 많이 나오는 게 아닐까 생각했는데, 와, 이거 생각보다 넓은데요? 맵이? 생각보다 넓어가지고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뭐 이번에도 700은 넘어갈 것 같은데요? 자, 여기서는 성광탄 조금 쓸게요. 본부 공격할 것 같아가지고. 자, 이쪽에 있는 보급창 부수고, 그 다음에 우측으로 가서 마저 부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이번에도 700 넘었어요. 와, 뭐 이 맵은 생각보다 되게 넓네요. 이게 저는 조금 이 맵이 좀 적지 않나, 크기가 좀 작지 않나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넓습니다. 719. 그럼 첫 번째 했던 맵보다는 여기가 더 나오는 거죠? 에너지가? 와, 전투 에너지 719. 갖고 싶다. 갖고 싶은데요? 719 에너지. 석상을 몇 개를 배치해야 되는지. 전투장이 기본이 50이니까 맥스레벨 전투장이 기본이 50이거든요? 720, 700 정도가 되려면 몇 프로가 돼야 되죠? 이게? 10배가 넘어야 되니까 1000% 이상 돼야 되거든요. 1000% 이상. 와, 749, 755, 761. 와, 이 맵도 상당히 크네요. 상당히 넓습니다, 이 맵도. 이 맵은 하나 더 부수면 773까지 올라왔습니다. 773. 엄청납니다, 엄청나. 와, 대박인데요? 네 번째는 이 섬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섬도 상당히 넓어 보이는데, 지금까지 나왔던 섬들 중에는 그래도 가장 넓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제 것도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한 1000 나오나요, 혹시? 자, 이번에는 왠지 1000이 나올 것 같거든요. 1000 넘을 것 같은데. 자, 가볼게요. 주카만 내려서. 자, 이번에는 여기 우측에 좀 먹고 좌측으로 가서 한번 싹 부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130. 자, 이번에가 제가 상당히 지금 기대가 되거든요, 여기는. 지금 몇 개인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지금까지 중엔 그래도 가장 많아 보이긴 해요. 딱 봤을 때 외관상으로는, 육안으로 딱 봤을 때는 여기가 제일 많아 보이긴 하거든요. 설마 1000이 넘는 건 아니겠죠? 전투 에너지 1000이면은 석상 한 2000% 전투 에너지 석상 한 2000% 돼야 되거든요. 2000% 맞나요? 2000% 맞죠? 50이니까 2000% 정도 돼야 되는데, 생각보다 근데 좀 안 늘어나는 것 같긴 하거든요. 상당히 기대를 했는데, 자, 일단 300 돌파. 근데 아직 좌측에 많이 있으니까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주카들이 본부만 안 부시기에 잘 보면 돼요. 이게 다 먹기 전에 본부 부셔지면은 다시 가야 되거든요. 오, 이거 1000 넘겠는데요? 지금 반도 안 됐는데 500 가까이 됐어요. 이제 기본 에너지가 그래도 조금 있어가지고, 이번에 여기 하나 더 터지면 바로 빠져야죠. 548. 지금 반 정도 부서진 것 같은데 한 450, 440? 430 정도 먹었거든요. 이거 1000 넘나요, 진짜? 1000이라는 전투자 에너지를 구경할 수 있는 건가요, 오늘? 과연. 상당히 저도 두근두근하고 있습니다, 두근두근.
587 600 돌파 성광탄 하나 썼습니다. 성광탄 하나 성광탄은 하나만 쓰면 될 것 같아요. 여기는 알아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차근차근 붙을 것 같아서 성광탄은 추가로는 안 써도 될 것 같거든요. 혹시 만약 제가 성광탄을 써가지고 이게 1000이 딱 넘어가는데 1000이 안 넘고 999에 끝나면은 엄청 아깝잖아요. 그래서 성광탄 하나 쓰기도 지금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오 지금 이거 한 100개 남아있는 것 같거든요. 와 이거 1000 넘나요 진짜? 아 조금 불안하기도 하고 1000을 한번 보고 싶은데 아 이거 좀 불안한데요? 남아있는 개수가 지금 700, 800이니까 200이 되려면은 66개는 있어야 되고 67개는 있어야 되거든요. 아 이거 좀 불안한데요. 이게 뭐라고 불안한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그냥 제 재미로 하는 건데 이게 뭐 실수할 것도 없고 방어타워가 없어서 실수할 것도 없는데 아 이거 1000 안되겠네요. 아 좀 많이 아까운데요. 아 900이 넘었는데 1000은 안되네요. 아 좀 아까운데 진짜 아깝다 이거는. 932 938 950까지 가겠네요. 950 와 진짜 아깝다. 950까지 늘어났습니다. 근데 전투해야지 950.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인데 이 맵이 제가 제일 기대했던 맵이에요. 딱 보시면은 굉장히 넓죠? 굉장히 넓고 입구도 양쪽이어가지고 이 맵이 특히 더 넓은 맵이거든요. 여기서는 천 한번 볼 것 같습니다. 천 전투적 에너지 천 발음도 제대로 안 되네요. 전투적 에너지 천 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이번에는 전투적 에너지 천을 볼 수 있을지 자, 바로 가볼게요. 자, 이쪽으로 내리는 게 좋겠죠? 이쪽으로 주카 세 부대만 이렇게 딱 내려주면은 아 저기 근데 본부 뒤쪽에 있는 보급창 두 개가 살짝 부수기 애매할 것 같긴 하거든요. 자 일단 저거는 감안하고 그냥 플레이를 할게요. 자 에너지 늘어나죠. 여기는 진짜 1000 넘을 것 같아요. 방금 전에 950이 나왔으면 여기서는 1000이 넘어야 돼요. 이게 딱 봤을 때도 넓은데 만약에 1000이 안 넘으면은 1000이 안 될 수도 있긴 해요. 한 980? 980이 될 수도 있는데 아까보단 더 나올 것 같긴 하거든요. 방금 전에 했던 것보다는. 자 에너지가 지금 와구와구 막막 늘어나고 있죠. 아 잔해밖에 남지 않고 있어요. 지나간 자리에. 자 에너지 322 아 4분의 1 부순 것 같은데 250 정도 먹은 것 같거든요. 와 이러면은 1000 넘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뭔가 필이 좋아요. 지금 느낌이 좋습니다. 1000 한번 보나요. 전투적 에너지 1000 어디서도 보실 수 없습니다. 전투적 에너지 1000입니다 굉장한 속도로 늘어나고 있어요. 여기는 지금 상당히 넓게 펼쳐져 있어가지고 주카가 에너지 올라가는 속도가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 와500 넘었습니다. 500 순식간에 600까지 가겠는데요. 이거 이러면 600 가나요? 600 600 돌파 아직 많이 남아있거든요. 지금은 상당히 많이 남아있어요. 상당히 자 여기서 본부를 공격하나요? 하나는 부수였는데 아 이제 안되겠네요. 여기서는 본부 공격할 것 같아서 뺐습니다. 괜히 본부 부수다가 이거 제대로 확인 못하고 끝나면은 너무 아쉬우니까 오케이 700 넘었고요. 여기 남아있는 게 100개는 돼 보이거든요. 100개는 돼 보이죠? 안되나요 100개? 가로 세로 아 계산이 너무 안돼가지고 지금 빠르게 740 살짝 불안하긴 한데 아 이게 진짜 뭐라고 이게 불안한지 모르겠네요. 불안할 게 아니라 이거 뭔가 실망할 것 같아요. 실망 만약에 천이 안 되면은 뭔가 굉장히 아쉬울 것 같습니다. 굉장히 67개 넘게 남아있나요 이게. 오우 엄청나게 빠르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게 900이 됐을 때 33개가 남아있으면 성공이거든요. 천 넘어가는 거예요. 아 근데 좀 약간 애매한데요. 900 넘었어요. 남아있는 개수가 아 지금 이게
빠르게 몇 개 있는지 확인이 안 되니까 오케이. 와 이거 넘었어요. 968, 74, 80, 80, 992, 998, 오케이 1000. 1000. 전투장 에너지 1000입니다. 1000. 1022, 1028, 1031. 와 성광탄 하나 썼죠 성광탄. 어 본부 공격하면 안돼 본부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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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부셔야 돼 더. 자 저기 뒤에 하나 있는 거는 포탄으로 제거할게요. 포탄으로 제거하고 1052 성광탄 두 개 쓰고 포탄 하나 썼으니까 에너지 8 썼거든요. 1052에 8을 썼으면 1060까지는 볼 수 있었네요. 만약 이게 진짜 그냥 밀어서 다 됐다면 1060까지도 볼 수 있었습니다. 와 1000을 봤습니다. 전투자 에너지 1000.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전투적 에너지 1000을 보신 분들이에요. 와, 전투적 에너지 1000 처음 봤습니다 저도. 이렇게 해서 이번 영상에서 블랙가드 기지 빌더를 통해서 전투적 에너지 먹기를 해봤습니다. 전투적 에너지 먹기를 해봤는데 제 개인 최고 기록은 1050입니다. 일단 수치가 보이는 최고 기록, 수치가 보이는 게 최고 기록이니까 1052가 제 개인 최고 기록이고 다음에는 이 기록도 한번 넘어설 수 있도록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혹시 만약에 이 기록을 넘어서는 분이 계시다면 아래 메일 주소로 제보해 주시면 제가 이거를 영상에서 소개해드리고 이걸 또 한번 넘어보는 그런 영상도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랙가드 기지빌더가 좀 다른 플레이를 확실히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좀 안 해본 걸 해볼 수 있으니까 조금 재밌는 것 같긴 하네요. 다음에는 진짜 굉장히 어렵게 방어타워를 배치해서 공략하는 그런 것도 해봐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도 많이 남겨주세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